사실 이걸 왜 이제 샀지? 호텔 라운지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대박 요물템입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숲속향. 안녕하세요, 오피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죠? 이 자취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한동안 진짜 못 찍었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취 3개월 차의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취를 하면 정말 마냥 즐거울 것만 같고 내 자유다 싶을 것 같았는데 삶에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꼭 자취가 아니더라도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많을 거거든요. 뷰티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취 꿀템 한 12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보실까요? 뿅! 우선 첫 번째 제품은 보아 무드 미니 가습기예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꿀템인데요. 진짜 우리가 아침에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아침이 가능해진 저의 꿀템이에요. 제가 사실은 자취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잠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잠을 푹 잤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눈이 안 떠진다. 보니까 자취방에 있는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거였더라고요. 거의 집이 사막 그래서 아침에 건조해서 눈이 안 떠졌던 거예요. 원인이 딱 건조함이라는 걸로 알게 된 이후로 가습기를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습기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습기 홍수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분들 책상에 있는 제품들을 봤는데 대부분 오아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을 좀 사용을 해볼까도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오아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대만 만족이에요. 사실 이걸 왜 이제 샀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2리터 이상인 제품을 살까 1리터짜리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2리터짜리 쓰는 이제 제 동생이 이게 물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하루 안에 2리터가 다 닳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작은 것 같은데 하면서 1리터짜리 구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큰 거 샀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자취방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그 1리터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 수 있는 1리터짜리 제품을 추천할게요. 조작법이 진짜 간단해요. 뭐 다른 거 설치하고 뭐 필터 갈고 이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간편해서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버튼도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자취하는 친구 있으면 무조건 약간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무드등 기능도 있어서 8가지 색깔로 변화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를 뭐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이긴 한데 저녁에 좀 깜깜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오아 제품이 좀 소음이 심하다 이런 글이 있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자는데 전혀 지장 없는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오히려 잠을 더 잘 오게 해줘서 오히려 만족했던 제품이고 제가 코로나로 의심을 할 정도로 인후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가습기를 정말 하루 이틀만 틀고 잤더니 굉장히 기관지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요즘에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홍조가 정말 심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 가습기 틀고 나서부터는 지금 피부 상태 보이시죠? 진짜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영상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을 담고 여닫을 때 여기가 이렇게 꽉 잠기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조심히 여닫는 건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거 빼고는 진짜 모두 다 만족이라서 요 제품에 정착할 예정입니다. 짜란! 두 번째 꿀템은 쿠팡에서 구입한 시계인데요. 로만의 크리미 벽시계 크림색. 가격은 한 17,000원대에 구입을 했었어요. 제가 이걸 왜 구입했냐면 이제 자취를 하면서 지금이 몇 시인지 잊고 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진짜 그냥 1년이 훅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서 시계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시계를 고를 때 기준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 시계가 아닌 시계. 이게 디지털 시계인 경우는 불빛이 저녁에도 계속 켜져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룬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소음이 없는 시계. 제가 시계의 그 찌깍
찰칵찰칵 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거든요. 무조건 무소음의 제품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취방에 너무 크지 않고 딱 봐도 직관적으로 숫자가 보이는 그런 시계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딱 발견했지 뭐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컬러도 제가 이제 집 전체가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로 맞춰져 있는데 얘도 그래서 약간 크림 컬러를 구입했고 귀여운 제품들은 거의 다 소음이 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얘는 우선 이렇게 초점이 계속 가고 있는데도 완전한 무소음이고 그리고 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크기도 되게 적당해서 어느 벽에 걸어도 되게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침대 맞은편에 제가 걸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시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시계로는 대체가 안 돼. 애착 시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 꿀템은 모돌이 깔끔 씻기 세트. 진짜 자취생들한테 정말 꿀템입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그릇은 당연히 집에 있는 거니까 있는 거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집에 있는 그릇을 쓰자니 너무 크기도 하고 딱 뭔가 1인용의 그런 그릇을 찾기가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제품을 또 발견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런 도자기 그릇이에요. 이 안에 무려 7개의 그릇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먹을 때 반찬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들어있고 쌈장이나 뭐 그런 거 찍어 먹기도 좋은 접시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진짜 따로 사기 되게 돈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이 들어있고요. 얘도 이제 반찬 담으면 딱 좋을 만한 크기. 얘는 약간 밥그릇,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간 국그릇처럼 이 안에 이게 그 러시아 인형처럼 쑥쑥쑥 다 들어가는 거예요. 7가지의 접시를 따로 살 필요 없이 한 번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이 안에 있는 제품들 모두 다 특허받은 도자기라서 전자레인지, 오븐,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불 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혼밥을 해도 먹을 만큼씩만 살짝살짝씩 덜어서 먹으면 나름의 만찬의 느낌이 나요. 공간 차지가 진짜 없어서 좋고 마지막에 이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은 이렇게 닫는 용도이기도 한데 받침대로 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접시입니다. 짜잔! 자취하면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아이템이죠. 근데 제가 수건도 집에 있는 걸 그냥 쓰려다가 깨끗하게 사용해보자 해서 쿠팡에서 제가 제일 정말 리뷰평도 많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 그 호텔용 수건을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두껍고 뽀송뽀송하고 크기도 어느 정도 큰 제품이었거든요. 웬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건을 사용하자마자 온몸에 수건에 있는 잔사들이 다 붙는 거예요. 세탁기에 넣어서 한 5번 정도 빨았는데도 계속 보풀이 일어나서 제 검정색 옷들 다 망가졌거든요. 그걸로도 한동안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수건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다. 제가 정말 화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수건 제품을 찾아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크고 두꺼운 수건이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빨기 쉽고 건조하기 쉬운 제품이거든요. 재사용이 빨리빨리 가능한 그런 제품이 중요한데 얇고 가벼운 제품 그리고 보풀이 없는 제품이 좋겠다 해서 그런 제품 위주로 찾아봤고요. 제가 온라인은 이제 도저히 못 믿겠어서 오프라인에서 찾아보게 되었고요. 요 제품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삶의 질 수직 상승템입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건조기를 사용해도 잔사가 적은 세면타올.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요 정도. 이 타올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세면타올로 쓰기 좋은 그런 크기의 제품이기는 해요.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욕실에 그 수건 넣는 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고 꾹꾹꾹꾹 접으면 다 들어가는 그런 수건이어야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욕실에 있는 수납장을 잰 것도 아닌데 정말 마법같이 딱딱딱딱 들어가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수건을 닦고 나서 이 보풀이 몸에 묻지 않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건조기를 돌리지 않아도 이런 먼지나 이런 게 거의 안 붙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되게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어요. 강추드릴게요. 그 다음 꿀템은 이케아의 알랭 플로어 스탠드 무드등이에요. 제가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바로 무드등이에요. 이게 약간 저의 로망 같은 거였거든요. 오늘의 집 같은 거 보면 뭔가 느낌 있고 아늑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내는 요소가 바로 무드등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꿈꾸던 그런 공간은
모던하면서 약간 호텔처럼 쉬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일도 해야겠지만 호텔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호캉스를 갈 때마다 무드등들을 정말 유심히 살펴봤어요. 일반 무드등보다 이렇게 원형에 덮여있는 제품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없다 보니까 눈이 되게 편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가격도 정말 정말 저렴하게 겟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큰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자취집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작동법도 편하고 우선 등 자체가 세지가 않아요. 뭔가 은은하게 켜지는 느낌이라서 뭔가 일하면서 저녁에 혼자 약간 맥주 같은 거 마시면서 무드등 켜놓으면 호텔 라운지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 저의 자취 꿀템 바로 다이슨의 신상 에어랩이에요. 제가 이전에 다이슨 살까 말까 올렸던 거 아시죠? 그때보다 다이슨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신상 에어랩을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지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꾸밀 만한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간편하게 그냥 바로 슝 말리면서 스타일링이 되니까 시간이 진짜 단축이 돼서 좋더라고요. 아이롱 아침에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실패하면 그날 아침에 무조건 지각 각인데 에어랩 같은 경우는 실패했으면 다시 그 소프트 브러쉬로 싹싹 빗어주면은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타격이 없어서 잘 쓰고 있고 이 다이슨에는 또 잔머리 기능이 있는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러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잔머리 정리 싹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의 자취 꿀템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꽹이 룸슬리퍼들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초반에는 나만의 취향을 넣고 싶 어떤 욕구가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이소를 들렸는데 이게 있지 뭐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딱 집 안을 들어올 때부터 약간 토끼의 느낌 딱 깡총하면서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한 켤레 5,000원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토끼 그 자체인데 보들보들한 재질이어가지고 막 계속 만지고 싶고 신고 싶은 그런 퐁신퐁신한 그런 룸슬리퍼예요. 대신에 이제 남성 사이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235에서 40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발이 너무 크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짜란! 코로잠 테이프예요. 가습기도 있기 전에 집이 제가 진짜 건조했다고 했잖아요. 인후통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목 부분이 건조하고 막 편도가 붙더라고요. 안 되겠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붙여주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에 진짜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든지 목이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프셨던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데일밴드 같이 생겼는데 얘를 또 뜯어줘서 입막음 하듯이 딱 붙여주면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전에 건조한 상태에서 요거를 딱 붙여주면은 목 안에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잘 수가 있거든요. 인후통이 너무너무 심해졌을 때 테이프를 붙이고 가습기를 틀고 잤더니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자취하면서 아프고 막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침에 또 기분 좋게 일어나기 위해서 요거 추천드려봅니다. 짜란! GS 편의점에서 구매한 PB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저소음 핸디컷 박스 테이프 제품이거든요. 3,000원대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박 요물템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박스 테이프는 이렇게 딱 뜯을 때 쫙 하고 소리가 나고 근데 얘는 우선 이렇게 해도 소리가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왜 박스 테이프 팍팍 하면은 치 하면서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소리가 진짜 진짜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소리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정말 저녁에도 자유롭게 택배 포장을 할 수가 있고 뭐 반품을 한다든지 테이프를 이용하면 진짜 거의 사일런스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위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찢겨져요. 온라인에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GS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트윈 캘린더 스케줄러예요. 제가 요것도 정말 자취를 하면서 그 누구도 저한테 제약을 만들어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까먹어버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똑
끼 살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시계랑 같이 구매한 제품이 바로 이 달력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달력 크기거든요. 두 개로 딱 나뉘어져 있어서 두 월을 같이 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스케줄링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달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이 뒤에다가 조금 기록을 해놓으면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좋더라고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책상이 우리가 그렇게 놓을 자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들어간 거 치고는 정말 컴팩트하게 미니미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스케줄 관리할 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걸로 관리를 해보시면 아날로그틱하지만 좀 직관적이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핸드워시 제품이에요. 나돈리포 투데이에서 나온 호호바 에스터 핸드워시예요. 뭔가 핸드워시도 아이조아나 데톨 요런 제품보다는 감각적인 핸드워시 없을까? 요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한동안 핸드워시를 안 샀어요. 그러니까 핸드워시 필요한데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절대 안 살 거야 요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제가 요거를 딱 그때 마침 선물을 받았어요. 브랜드 측으로 써봤는데 봐도 되게 힙하지 않나요? 일반 좀 핸드워시랑 느낌이 달라요. 짜면은 안에 이렇게 알갱이가 느껴져요. 스크럽 알갱이가 마일드한 각질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알갱이가 있어서 이거 그냥 스크럽 제품인가 했는데 핸드워시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정말 그 미세한 각질들 같은 것도 싹 정리해주면서 살짝의 보습감도 있는 제품인데 무엇보다 얘가 진짜 향이 좀 독보적이거든요. 스파이시하면서도 우드한 되게 중성적인 향이에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쓴 상태이고 흔하지 않은 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향입니다. 짠! 요거는 아르투아의 조 바디워시라는 제품이에요. 크기가 500ml고 약간 향수처럼 잔향이 오래 남는 제품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숲속 향. 샤워하는 순간부터 딱 집에 왔다는 뭔가 안도감과 안정감과 되게 기분이 편안해지거든요. 요걸로 다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 전체에 이 냄새가 배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꿀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용량도 좀 적당해요. 너무 크면 좀 질릴 것 같은데 딱 500ml여가지고 지금 거의 3개월 넘게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게 펌핑도 딱 적당히 딱 한 번만 하면 되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보습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보습감 플러스 향도 너무 합격이고 욕실 인테리어로도 좋아서 제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애플리의 정확한 몸무게 저울 더블 스마트인 바디 체중계예요. 이게 쇼핑 라이브를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 쇼핑 라이브 할 때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를 때 알림 맞춰놓고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우선 컬러는 제가 약간 신상 컬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바이올렛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몸무게가 진짜 정확하게 나와서 건강검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랑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기복 없이 되게 일정하게 정확한 몸무게를 알려줘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이 사실은 그 어플로도 되게 유명해요. 이게 애플리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깔면 18가지의 체성분을 측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몸무게 제 데일리의 몸무게들이 다 누적 데이터로 쌓여가지고 나의 어떤 몸 흐름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핸드폰에 용량이 부족해서 어플은 깔지 않았는데 이게 어플 깐 분들이 진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플을 깔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그리고 크기도 딱 적당하거든요. 성인 남성까지도 적당한 크기예요.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되게 컴팩트하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자취 꿀템 중 하나입니다. 자취를 하면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체크도 어렵고 한동안은 체중계가 없을 때는 한 3kg 정도 쪘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몸무게를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좀 유익한 꿀팁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어떤 콘텐츠들이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또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